주 말씀이 전해지고 또 주의 종 모세에게 그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와 말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말씀은 1.1획이라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. 믿으십니까? 네.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북한에 대한 말씀, 우리나라를 위한 말씀,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1.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!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, 푸른마르고 꽃이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. 다같이 함께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.
힘드셔도 자리에 앉지 마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.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.